비싸지도 저렴하지도 않은 중저가 물악수 대전 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이제 물악수 대전 영상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얼른 편집해야 하는데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서 쉽지가 않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안에는 마무리하고 싶네요. 두 장면을 습식 패클과 스펀지로 발수층을 까낸 뒤에 IPA를 뿌려 닦아내는데 마스킹 자국이 보이는 걸 보며 습식 페인트 클렌저가 100% 코팅층을 까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IPA를 뿌리게 되면 제품마다 코팅이 조금 남아있는 걸로 추측이 되고요. 그 위에 다른 물악스를 코팅하는데 코팅제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컴파운드와 폴리셔를 사용하기보다 습식 패클과 과압 스펀지 사용으로 수월이 많은 완벽하지 않은 도장면 기준으로 물악스 사용을 고려해서 퍼포먼스를 비교해보고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시길 바랍니다. 100% 코팅층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발수층이 무너진 그 위에 코팅을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도에 60%입니다. 필루엣 파이어볼 필루엣입니다. 처음 사용해보는 제품이고 석유왕인데 좋은 향을 첨가한 느낌입니다. 과도한 분사에 1차에 펴바르고 2차로 버핑하면 얼룩은 남지 않는 수준의 작업성입니다. 슬릭감도 올라오고 색감이 진해지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펴바르고 2차로 약간 석유향이긴 한데 조금 좋게 향을 첨가한 느낌입니다. 엄청 쉬운 건 아니고요. 2차 버핑하면 네, 깔끔하게 얼룩은 없습니다. 쨍한데요. 향도 필루엣 슬립감도 좋고 색감이 좀 진해지네요. 네. 울티마의 아크릴릭입니다. 트리거가 부서진 건지 돌아가면서 새는 현상을 보입니다. 저렴한 트리거는 광재로 회전시키는 건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붉은 편에 물과 가까운 제형의 제품들이 작업성이 쉬운 편입니다. 1차로 닦으면 거의 얼룩이 보이지 않고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성 쉬운 애들은 약간 물 같아요. 컬러도 하얀색보다는 조금 투명한 케미컬에 좀 가까운 느낌의 컬러가 특징입니다. 역시 작업성 하나는 정말 쉬운 아크릴릭입니다. 울티마의 아크릴릭 타월이 이제 부드러운 이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반면 진한 우유같이 하얀색이거나 걸쭉한 제형의 제품들이 얼룩이 남는 편입니다. 슬릭감은 필루엣보다는 훨씬 좋은 편으로 느껴졌습니다. 카프로의 엘릭서입니다. 샘플팟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구매할 뻔한 제품입니다. 1차로는 펴발라지는 느낌이고 뒤집어서 버핑하면 타월 미끄러짐이 좋았습니다. 슬릭감은 아크릴릭과 비슷한데 엘릭서는 미끌거리는 느낌이라면 아크릴릭은 부드러운 느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슬릭감 오 비슷해요. 아크릴릭이랑 뭔가 약간 미끌거리는 느낌, 이거는 부드러운 느낌, 뭐 그런 느낌에 좀 차이가 있네요. 향은 무슨 향이지 이게? 약간 시큼한 향이 좀 납니다. 아담스 슬릭 앤 슬라이드입니다. 인공적인 달달한 향이 나면서 색소 때문에 보틀에 띠가 생기는 게 단점입니다. 펴바르면 없어지는 쉬운 작업성이었습니다. 슬릭감 좋은 제품들 세 가지 중에서 방금 코팅해서 그런지 아담스는 쫀득거리는 느낌이 드는 편이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아담스가 가장 슬릭감이 좋긴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슬릭 와 이 좋은 슬릭 좋은 애들 이게 세 개 다 되겠네요. 슬릭 앤 슬라이드 산 지 진짜 한 3년 다 돼가는데 어떤 분은 이게 최애 케미컬이라고 하더라고요. 향도 진짜 좋아요. 이거 뭐 펴바르니까 없네요. 작업성 쉽습니다. 이 슬릭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엘릭서 그 다음에 아크릴릭 슬릭 앤 슬라이드 1차 슬릭은 아크릴릭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제 막 시공해서 그런지 조금 쫀득거립니다. 끌어당김이 있고 광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광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불스원 딥코트입니다. 크코풀, 루나악수도 인기가 많지만 딥코트의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건 구형 보틀이고 지금은 보틀만 변경해서 디자인이 더 좋아진 보틀로 판매 중입니다. 색감이 진해진다는 딥코트 하얀색 제형이고 거의 불스원은 향기가 다 청포도예요. 거의 대부분 달달한 청포도, 아이스크림 청포도, 콜라포 그런 향. 1차만 버핑해도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네, 뒤집어서 버핑하면 약간 이게 좀 색감이 좀 진해지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신기한 게 좀 쨍합니다. 슬릭함이 막 좋은 건 아니고 그냥 부드러운 느낌 그 정도예요. 불스원의 키코트입니다. 제품 이름에 크리스탈, 코트, 딥코트, 퀵코트, 코트란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상하게 불스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진 않고 타 쇼핑몰에서만 판매하는 게 크리스탈 라임임에도 태생이 다른 건지 궁금했습니다. 셀프 유리막 코팅제 깊은 광택과 색감 복원 코팅 유효성분 30% 업 카나우바 왁스 함유라고 하는 퀵코트 엑스트라 샤인입니다. 불스원 트리거는 참 좋아요. 불스원 트리거가 적당히 이렇게 안 번지게 코팅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뿌옇게 남아요. 뒤꼬부터보다 조금 더 남아요. 네, 뒤집어서 오핑. 대부분 작업성이 다 쉽습니다. 오늘 색감 네, 비슷해요? 다 모르겠어요. 색감 방이랑 일단 나쁜 건 없습니다. 뭐든 다 좋습니다. 보닉스 블렌드입니다. SI2가 함유된 카나우바 왁스입니다. 아, 기름기가 뿌려진 듯한 느낌이라거나 특이해요. 뭐 이렇게 파란색 액상이 떼굴떼굴 흘러내립니다. 하얀색으로 해볼까요? 자, 작업성은 쉬워요. 오, 이어. 네, 블랙 에디션이거든요. 색깔이 바로 까맣게 이어집니다. 뒤집어서 딱 카나우바 향 딱 나요. 특유의 보닉스 스타일의 향이 있어요. 불소원도 약간 청포도 향이라면 카나우바 향인데 약간 좀 오묘한 향이 좀 있습니다. 보닉스 제품. 보닉스 네이티브입니다. 카나우바 물왁스인데 유분기가 있는 점성에 분사하는 케미컬이 발수 형태의 모양으로 분사가 되었습니다. 블렌드는 SiO2가 좀 첨가된 제품이라면 이거는 카나우바 성분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코팅제가 발수처럼 분사가 돋보여요. 약간 파인애플 향이 좀 나요. 아까랑 좀 향이 좀 다른데 기본 베이스 기름진 향은 비슷해요. 거기서 향 자체 성분이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좀 닦으면 없어집니다. 이것도 작업성들이 다 괜찮은 제품입니다. 색감 다 좋아요. 근데 특히나 보닉스가 뭔가 이 성견이 있어서 그런가 카나우바가 생산되는 브라질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더 광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보닉스 시너지 페인트입니다. 연달아 보닉스 제품을 사용했네요. 카보 실록시 네, 이게 들어가 있다는 제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와, 보닉스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에멀전 형태입니다. 특유의 딱 보닉스 향이 있어요. 좀 뿌옇게 남네요. 조금 작업성이 무조건 2차 버핑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닦아내니까 조금 사라집니다. 오, 슬릭이 없어요. 벅벅합니다. 타월은 근데 부드럽게 넘어가요. 보닉스 제품들이 다 슬릭이 좀 없어요. 도깨비 올인원 퀵 디테일러입니다. 뭐, 이 제품은 성능보다는 편의성에 중점을 둔 제품이죠. 어떤 성능을 좀 보여줄지 궁금해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네, 이 제품은 모든 부위에 다 든다고 하는 게 장점이죠. 솔에 눈에 향이 납니다. 솔에 눈에 알싸한 시원한 향이 나요. 약간 치약 냄새도 같기도 하고 약간 껌 냄새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뿌리니까 뭐 작업성이 막 쉽진 않네요. 조금 네 그렇게 남아요. 뒤집어서 많이 뿌렸거든요. 그냥 괜찮네요. 깔끔합니다. 시공이 끝나면 조명 주변으로 보이는 스월 마크 주변 난반사의 차이로 색감과 강도를 올려주는 기능이 가장 좋은 건 아크릴릭이었고 가장 덜했던 게 보닉스 시너지 페인트였습니다. 8일 뒤 노사항에서 비를 맞고 운전했는데 금세 물기들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9일 뒤 샤워 노즐로 분사해보니 슬릭감이 좋았던 제품은 약한 물기에도 물이 뭉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슬릭 앤 슬라이드와 엘릭스가 그랬고 아크릴릭은 3개 제품 중에서 물 뭉침이 덜해 보였습니다. 오늘 사용할 3PH는 파인 파티클입니다. 알칼리 프리어시를 최소 희석비인 1:10으로 희석해 분사한 뒤 6분 동안 기다려보니 엘릭서와 슬릭 앤 슬라이드 자리가 케미컬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필로 앤 키코트, 디코트, 시너지 페인트가 프리워시와 결합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성 LCD 폼 샴푸를 최소 희석비인 1:10으로 희석하여 분사해줬습니다. 엘릭서, 슬릭 앤 슬라이드, 시너지 페인트가 거품이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7분 뒤 중성 미트 세차를 했습니다. 중성 미트질을 하고 나서 고압수를 뿌려보니 제품들 대부분이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3PH 세차 이후에도 보닉스 네이티브와 파이어볼 필로의 두 제품이 내화학성과 시트 면에서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닉스 네이티브와 블렌드가 요즘은 잠잠하지만 카나우바 성분이 함유된 기름진 광과 카나우바 향을 느끼기엔 좋은 제품 같고 파이어볼 필로에도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 중에서는 좀 더 확실한 구매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게 성능 개선이 돼서 출시한 게 듀크 그래핀인 것 같습니다. 울티마 아크릴릭은 광도가 가장 좋게 보였고 슬립감과 작업성도 좋으면서 성능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줘서 입문자분들이 사용하면 괜찮은 제품 같아 보였습니다. 카프로는 리셋, 디스케일, 리프트 등 세정제는 좋은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는데 코팅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한 제품이라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면 좋겠지만 파트 1의 핫이슈, 무락스 제품들 대부분이 강력한 성능 때문에 네이티브와 필루엣보다 더 좋은 성능인데도 탈락한 부샤디를 생각하면 이 정도 성능으로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해도 큰 의미가 없어 이번 파트에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제품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다음 파트 6는 새차 브랜드에서 출고된 고가의 무락스 편입니다. 감사합니다.